아브람은 아내 사래와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택해 그가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고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많은 자손, 자손이 살 땅, 복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아브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이고 큰 상을 네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놀라웠지만 그는 슬펐어요. 축복을 물려받을 자녀가 없었거든요. 제 하인 중 하나가 상속자가 되겠죠.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이 있었죠. 밖으로 데려가 약속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하늘을 보아라.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아브람은 별을 다 셀 수 없었어요. 너무 많았거든요. 네 자손도 이렇게 많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지금 살고 있는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도 하셨어요. 어떻게 확신할까요? 하나님은 아브람과의 언약을 확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동물 다섯 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아브람이 동물들을 가져오자 반으로 쪼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해가 지고 아브람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람의 자손은 다른 나라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고 자손을 축복하실 거예요. 아브람이 사는 동안 오랫동안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어두워지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쪼개어놓은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어요. 약속을 지킬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브람에게는 약속하신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과 왕들의 조상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고 그 약속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가족, 즉 내 모든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어요. 이 땅은 영원히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떠나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답니다.